that shit. Yeah.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유로터2가 1.33 버전,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1.33 버전, 베타 버전에서는 무엇이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월드래프트 이렇게 많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은 도시 이름이 한글화가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똑바로 한글화가 된 건 아니에요. 뭐 영어로 돼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오타가 있죠. 네. 그 오타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엄청난 발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영어를 몰라 했던 사람들도 이걸 보고선 여기가 어떤 도시인지 제대로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 중에서 이제 모르는 도시들도 많았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맵이 또 확장이 된 게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출시되는 그 발트의 맵 DLC가 이 버전에서 나온다는 소리겠죠. 네. 아무튼 뭐 빨리 네, 또 업데이트 된 게 무엇이냐? 바로 트레일러가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우선 팡팡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이제 바퀴 개수를 또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늘릴 수 있게 해놨고요. 무엇보다도 팡팡 트레일러나 아니면 컨테이너 샷으로 본격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운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개인 트레일러로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패치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카고 형식의 그런 이제 트레일러도 추가가 되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보면은 진짜 SCS가 대단한 회사임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또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요. 아무튼 이번 이제 1.33 버전 베타 버전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이제 패치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퍼텐 사이더나 냉동 트레일러에도 이제 동일해요. 네. 물론 이 이제 바퀴 추가되는 것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뭐 이번에는 평판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운송은 안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크로네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전용 샷으로 운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이런 이제 컨테이너 샷을 써야지 좀 운전할 맛도 나고요. 뭔가 이제 한국적인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컨테이너 샷으로 한번 운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일단 이런 컨테이너 샷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이제 바꿀 게 별로 없죠. 네, 색깔만큼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색깔로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예비 타이어랑 뭐 그런 이제 스페어 박스로 이렇게 떡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뭐 이거를 바꾸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이어는 솔직히 이제 바꿀 필요도 없고요. 휠도 이제 바꾸고 싶긴 한데 너무 귀찮아요. 시간이 오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컨테이너 샷시를 달고 이렇게 컨테이너 항에 와봤어요. 일단 공차 상태로 이 컨테이너 샷시를 끌고 운전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의 커튼 사이더나 이런 이제 냉동 트레일러를 이렇게 달고 운전했을 때는 좀 길다 보니까 뭔가 운전할 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 컨테이너 샷을 들고 오니까 너무 편해요. 진짜 확실히 컨테이너 샷이가 트레일러가 좀 이렇게 길이가 긴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바로 화물을 받아보고 잠깐 이렇게 단거리 구간을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물은 어떤 걸로 몰아야지 잘 몰았다 할까요? 자, 우선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가장 무거운 화물, 그냥 옷을 한번 운송을 해볼까? 아니야. 하면 안 돼. 그냥 트럭킬로 할게요. 이거는 긴급 화물이다 보니까 바로 뜨자마자 빨리빨리 배송하다고 득금을 신랄하게 풀어주더라고요. 이런 단거리 구간은 진짜 살벌하게 이제 화물을 이렇게 받자마자 바로 이제 부금을 틀어줘. 진짜 참 대단해요. 자, 이제 뭐 화물을 이제 컨테이너를 한번 상차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진 끄고 파킹 브레이크 걸고 시작. 자, 우선 상차를 해봤는데요. 상차 시간이 굉장히 오래 안 걸리네요. 보통 이제 허텐사이더나 냉동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상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거의 1시간 정도 잡아먹는데 얘는 10분인가 20분 정도면 그냥 상차를 끝내버리니까 역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돈을 벌려면 컨테이너로 돈을 벌어야 됐어요. 특히나 이제 대출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에게는 특히나 이제 유리한 게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나름 현실적이네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상차는 컨테이너 이렇게 위에 올리는 그런 이제 장면까지 나왔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유로트럭이 그래도 유로트럭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스페셜 트랜스포트 마냥 해줬으면 이렇게 씬을 그런 장면을 그려줬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단거리 구간을 운전을 하죠. 네, 제가 이 화물을 운송을 끝내고 또 다른 컨테이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컨테이너 말고 또 이제 다른 화학 컨테이너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단거리 구간만 운송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저번 편에서도 화학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보여드리긴 했었죠. 근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도시 이름이 한글화가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으면서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언어를 한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콘솔을 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콘솔을 키면은 이제 고우투에 무슨 이제 도시 이름을 적으면은 바로 그 도시로 이제 텔포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앱을 보면서 이렇게 영어 이게 나오는 걸로 제가 이렇게 따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한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텔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은근히 좀 치명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 좋은데 말이죠. 저도 요즘 이제 따로 번역기나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텔포를 하고 있는 추세네요. 이번에 이제 제가 바로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세팅을 해요. 특히나 이제 마르세유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텔포를 했는데 텔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시 이름을 직접 한글로 쳐서 검색을 해야 됐습니다. 진짜 내가 그 마르세유라는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철자를 아무튼 좀 불편한 면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오타까지 있어. 오타. 이게 안코나예요. 원래는 도시 이름이 이렇게 한글로 하면은 받침 이응 그 앙 있잖아요. 앙
이게 받침이 원래 니은인데 얘는 이응으로 써놨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좀 오타가 좀 심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오타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얘들이 아예 성의 없게 한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봐주는 것도 좋겠죠. 자, 우선 뭐 이렇게 바로 도착했네요. 제가 유로트럭을 하면서 아니 제가 유로트럭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짧게 운전한 거리가 이 정도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최소한 100km는 다 넘겨서 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100km도 아니잖아. 네, 거의 역대급이네요. 자, 참고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꾸준히 주차를 안한 이유가 뭐냐? 고증을 생각해서 안한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실제로 컨테이너를 이제 상차하지 않고 이제 하차를 할때뭐 그냥 이런 데에다 아무 데나 이렇게 하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하객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좀 고증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트레일러 아니 이런 컨테이너 물건을 이렇게 내릴 때 따로 이런 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 있죠. 이거 막 올라가는 그거 경사진 거 그거 올려놓고 지게차 이렇게 일부러 다 꺼내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뭐 일단 뭐 컨테이너는 대충 이런 식으로 운송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바로 화학 공장으로 날라가서 뭐 화학 컨테이너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바로 몽펠리에 있는 화학 공장으로 테이프를 했어요. 자, 우선 보면은 이제 대강 컨테이너 화학 화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 멀리 보면 이제 보이실 텐데 대강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받을 화물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그 리프트도 다 내리고요. 자, 화물시장 가서 자,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만만한 거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 일단 여기도 그나마 이제 물류창고가 꽤 넓으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후진주차도 좀 하기는 쉬운 편이네요. 제가 여태 다른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개인 트레일러로 몰다가 뭐 이런 형식을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죠. 일단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시동 한번 끄고 상차를 해볼게요. 뭐 얘도 그냥 금방금방 할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얘도 한 거의 20분이면 다 끝나네. 좋구만요. 자, 뭐 얘도 이렇게 뭐 화학 컨테이너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트럭을 모는 맛이 또 이제 새롭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컨테이너 샷으로 이렇게 알면서 운전하면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한동안 보면은 오랫동안 모드 없이 플레이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여태 동안 유로트럭 프로필을 꾸미면서 만들면서 막 이렇게 10만 킬로를 넘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1.32 버전 덕에 그냥 쉽게 10만 킬로를 넘겼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점점 유로트럭이 이제
이제 모두가 거의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픽 모드도 뭐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투석 모드도 있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자잘한 기능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모드의 이제 사용량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아무튼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 자, 참고로 뭐 이 박스나이너 같은 경우에는 DLC이기 때문에 따로 크로네 DLC를 이제 구매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레일러예요. 또 이게 없다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샷을 못 모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평판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산다. 뭐 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제 평판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컨테이너를 운송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컨테이너 샷이가 뭐 상차 하차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위험물을, 그러니까 화학물질 위험물 같은 거를 운송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 뭐 컨테이너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는 바예요. 자, 아무튼 뭐 대각 이렇게 잘 둘러봤고요. 빨리 정식 버전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싶네요. 솔직히 이번에도 이제 모드 때문에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뿅!